안녕하세요. 외할머니 집밥 레시피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. 오늘은 간단한 반찬 두 가지를 하겠습니다. 여러분들이 너무도 잘 아는 레시피 두 가지입니다. 하나는 계란찜, 하나는 오이맛 고추무침. 이 레시피를 선택한 이유는 제가 분량을 정확하게 가르쳐 줄 테니까 그대로만 따라 하세요. 그러면 계란찜도 5분, 오이맛 고추무침은 3분이면 끝납니다. 자, 한번 해볼게요. 자, 제가 이 계란찜 그릇을 하나 샀어요. 우연히 카페에 갔다가 그 그릇을 팔기에 계란찜 그릇을 샀는데 이 그릇이 너무 좋아요. 하나도 달라붙지도 않고 잘 됩니다. 이게 쓰임이라는 그릇 만드는 데서 나온 건데, 쓰임. 제가 네이버에 쳐봤더니 이거 하나에 7,900원이면 사요. 그러니까 한번 이 그릇 구입해서 계란찜을 한번 해보세요. 아주 계란찜이 잘 됩니다. 저 그릇 손질하는 거 아니에요. 그냥 제가 이 그릇이 좋아서 소개하는 것뿐입니다. 자, 계란찜 하는데 계란 4개, 그 다음에 파, 양파, 그 다음 새우, 생새우. 이 생새우는 노브랜드 같은 데 가면 이렇게 얼린 거 함께 팝니다. 그거를 냉동실에 얼려놨다가 조금씩 꺼내서 음식하는 데 넣으면 아주 편리하고 좋습니다. 자, 제가 한번 해볼게요. 계란 4개이면은 이런, 이게 종이컵이에요. 종이컵인데 플라스틱컵으로 나온 게 있어요. 그래서 자주 쓰게 되니까 이거 플라스틱으로 된 컵을 샀습니다. 계란 4개가 이 컵으로 한 컵이에요. 뭐 계란 크기에 따라 조금 틀리겠지만 그렇게 예산하시면 됩니다. 자, 계란 4개. 계란 4개. 계란 4개를 까서 넣고, 간단해서 오늘은 미리 준비를 안 해놨습니다. 자, 이 계란 4개가 계량컵으로 물한 컵입니다. 계란이 다 풀어졌어요. 풀은 다음에 계란하고 물하고 동약을 넣습니다. 동약 넣었어요. 잘 적으세요. 이 그릇이 계란 4개, 그 다음에 3개, 3개 정도 해도 돼요. 딱 맞는 그릇이에요. 뚝배기에다 계란찜을 하면 밑에 달라붙잖아요. 근데 이 그릇은 하나도 안 달라붙어서 너무 좋습니다. 자, 계란 풀었어요. 이렇게 계란 푼 다음에 여기에 뭐를 넣나 하면 파를 다져서 넣으세요. 간단하니까 제가 미리 다안 해놨어요, 오늘은. 그다음에 양파. 양파도 조금만 넣으면 돼요. 많이 안 넣습니다. 계량컵으로 한컵 정도 다져서 넣으세요. 양파하고 두컵 정도 넣으면 돼요. 두컵 정도 됐습니다. 자, 그다음에 새우. 새우는 냉동새우. 제가 이렇게 작은 거하고 큰 거하고 있는데 이 작은 게 없어서 모자라서 오늘은 이 꼬리 붙은 큰 거를 넣겠습니다. 근데 이게
이런 작은 거 새우 한 6개나 7개 정도만 다져 넣으면 돼요. 새우 썰어 볼게요. 새우는 곱게 안 다져도 됩니다. 그냥 약간 살이 있게 그냥 썰어 넣으시면 돼요. 다 됐습니다. 재료 다해요, 이렇게. 이렇게 해서 잘 섞으세요. 자, 여기에다가 새우젓. 새우젓도 요런 통한 9,000원이면 싸거든요. 이런 거 하나 사서 냉장고에 넣어놨다가 돼지고기 수육할 때도 쓰시고, 그다음에 계란찜 할 때도 써보세요. 저희는 약간 짧게 먹어서 새우젓을 티스푼으로 2스푼 넣습니다. 2스푼 넣으면 딱 알맞아요. 그런데 혹시 짜올지도 모르니까 2스푼 넣고 한번 해보시고, 짜오면은 그 다음에 할 때는 조금 새우젓을 덜 넣으면 되겠죠. 자, 다 됐습니다. 이게 새우젓 들어갔을 때는 이렇게 잘 전자레인지에 넣기 전에 잘 섞으세요. 밑에 가라앉아요. 자, 이렇게 해서 뚜껑 덮어서 전자레인지에 넣겠습니다. 전자레인지에 5분입니다. 5분. 저게 다 들어가면 그냥 다 되는 거예요. 계란찜. 자, 그 다음에 풋고추를 해보겠습니다. 오이맛 고추. 아, 오이맛 고추. 제가 고추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. 고추는, 농약을 많이 뿌립니다. 그래서 이 고추에 농약을 뿌리면 농약이 밑으로 내려간대요. 그래서 이 꼬리에 농약이 많이 붙어 있으니까 고추를 씻을 때는 이 꼬리 부분을 잘 씻으세요. 보통 저희는 이거 두 개면 한끼 먹습니다. 그런데 이거를 많이 해놓으면, 해서 남으면은 그 다음에 너무 저기 수분이 다 빠져서 맛이 없어요. 그러니까 딱한끼할 만큼만 하세요. 자, 어떻게 하는가 하면 그냥 이거 쓰세요. 이렇게. 오이는 싱싱한 걸 쓰셔야 됩니다. 그래야지 아삭아삭한 맛이 그냥 살아있어요. 자, 보여야 되니까 제가 오늘은 세개 하겠습니다. 보통 두 개, 오이가 요새 하도 커서, 오이가 아니지, 오이맛 고추가 하도 커서 두 개만 해도 돼요. 자, 이렇게 쓰세요. 여기에 깨. 깨도 많이 먹으면 좋으니까 깨를 많이 뿌리세요. 그다음에 쌈장, 파는 쌈장 쓰시면 돼요. 파는 쌈장 큰 티스푼으로 한 수저. 아, 오이가 좀 많다. 여기에 참기름. 참기름도 좀 넉넉하게 넣으세요. 이제 여기에 마늘. 마늘은 많이 넣지 마세요. 마늘은 한두 쪽만 먹으면 되니까, 마늘 그 매운맛이 싫으신 분은 마늘을 넣지 마시고, 한두 개 먹어도 좋겠다 하는 분은 마늘을 넣어보세요. 옆으로 이렇게 쓰세요. 옆으로.
그럼 생마늘이 싫다는 사람은 안 넣어도 됩니다. 근데 이렇게 넣어서 한두 개 집어 먹으면 그것도 좋아요. 완전 김치찌개. 자, 제가 이 오이맛 고추를 무치는데 다른 거를 안 넣는 이유가 있습니다. 오이맛 아삭아삭한 오이 고추 맛을 그대로 느끼기 위해서 다른 것은 안 넣습니다. 네, 이렇게 하면 오이 맛, 오이 고추, 고추 맛이 그대로 살아있어요. 오이 맛 고추라고 했어도 제가 오이라고 하는데 그냥 고추라고 할게요. 네, 이렇게 해서 무치면 다 됐습니다. 끝났죠? 네, 계란찜 42초 남았네요. 계란찜 하는 동안에 오이를 다 무칩니다. 그러면 요리 다 하는데 몇 분 걸릴까요? 한 7, 8분이면 되겠죠? 자, 이러면 반찬 다 되는 거죠. 밥하고 드시면 되죠. 자, 담아보겠습니다. 이게 한번 해보세요. 그 고추 맛이 그대로 살아있어서 정말 맛있어요. 그런데 이걸 너무 많이 하면 안 돼요. 한 끼 할 것, 먹을 것만큼만 하세요. 저희는 할아버지랑 두 식구여서 두 개만 합니다. 거의 몇 끼 이거를 해서 먹어요. 고추가 건강에도 좋은 거 아시죠? 영양분이 뭐가 들었는가는 한번 네이버에 검색해 보세요. 자, 이제 다 됐습니다. 계란찜을 꺼내 볼게요. 아, 이게 보이나? 보이는지 모르겠네. 맛있게 잘 됐네. 아, 제가 보여드릴게요. 잘 안 보이죠? 아, 이렇게 잘 됐습니다. 잘 됐죠? 간단하니까 한번 따라 해보시고 아침에 간단하게 해서 이 계란찜만 먹어도 되죠. 아침 걸르지 마시고요. 건강하게 잘 지내세요. 감사합니다.